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이요. 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웠구나. 그러니까요. 추웠어. 근데 올해는 여름이 참 길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바로 어제였죠. 한라산 영실 탐방로에는 입동을 하루 앞두고 상고대 하얗게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오기는 오나 봐요. 네, 저도 상고대 봤는데 너무 이렇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을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봄꽃인 철쭉도 함께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은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방송은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에서 또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부터 만나봐야겠죠. 첫 시간은 요리조리 다양한 길로 향하는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기린의 자연국입니다. 네, 요리조리 다니시는 게 저는 요리를 먹으러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네. 맞긴 하죠. 네, 맞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저도 지각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각생? 네, 아까 말씀하신 상고대랑 좀 약간 친구인가 봐요. 어떤 지각생을 만나고 왔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한라산 북쪽 중턱을 가로지르는 산록북로입니다. 이곳은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길로 한라산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지금부터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산록북로로 함께 떠나보시죠. 야. 좋아요.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 잠깐, 저 뭐야? 멧돼지 아니야, 멧돼지? 숲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것의 정체는 바로바로! 멧돼지 좌돼지! 멧돼지 아니고요, 여긴. 네. 11지.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여기 산록북로에는 이렇게 11지, 그 다음에 관음석 코스, 그리고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서 이쁜 곳과 맛있는 것과 모두 한번 체험해 볼까요? 가보시죠. 먹으면 되지. 먹으면 되지. 먼저 산록북로의 비경을 자랑하는 단풍명소로 안내합니다. 바로 탐라교육원 옆에 자리한 열한지 숲길인데요. 이곳은 도민들도 잘 모르는 비밀의 숲이라고 합니다. 열한지 숲길 계곡에 단풍이 붉게 물들면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갔을 땐 조금씩 단풍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단풍이 든 건 아니죠. 이곳이 제주도 도민들만 알고 있는 정말 숨은 단풍 명소라고 해요. 예년 같았으면 벌써 단풍이 엄청나게 물들었을 텐데 올해 9월의 폭염, 10월 반짝더위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나무들한테 인사할게요. 안녕. 자, 선생님 왔다. 단풍 들면 또 올게. 자연인이네요. 점점 깊어가는 가을날 이번에 찾은 곳은 한라산 동북쪽 길슬개에 자리한 한 사찰입니다. 사찰,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맞아요. 때는 정오를 향해 가는 즈음 식당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산록북로를 헤매다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공양 한 그릇만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찰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님을 따라가 봤더니 마침 이곳에서는 점심 공양이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이었는데요. 역시 먹을 복이 있어. 안녕하세요. 진짜 사찰 안녕하세요. 음식 드시는 거예요? 저도 네. 밥 얻어봐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먹어도 되겠죠? 예. 두 그릇.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종류별로 네. 다 떠보겠습니다. 핫플이네요, 핫플. 아, 이거는? 아, 깻잎이다, 깻잎. 또 오이 맛있더라. 자쌤도 육식파인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 흔히 절밥이라고 하죠. 아유, 팀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이게 또 악수 오는 것보다 이게 또. 아, 이게 어울리긴 해. 아, 제가 사찰 음식을 처음 먹어요. 부처님 오신 날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편안하게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점심 공양은 이제 시간에 11시 반부터 이제 12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언제나 같이 아,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네네. 뭐 이렇게 뭐 신자가 아니라도 네네.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네. 하, 제가 이런 노멀 된장국, 제주도 말로 우리 또 노멀 된장국 잘도 좋아합니다. 이게. 된장국에 아유 깔깔하게 고추도 있고 버섯도 있고 좋아요. 사찰 음식은 이제 깔끔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어나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고. 크, 그러면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절밥은 역시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갖가지 나물들을 싹 다 넣어서 맛있게 비벼봤는데요. 고기 한 점 없어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아니 근데 형국 씨 사찰 음식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사찰 음식 처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비건 음식이지. 건강해져라, 형국아. 맛있게 드세요. 그러게요. 이 고기 매니아가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기름이라든지 특제 고추장이라든지 뭐 후라이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정말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신선한 채소들, 이 반찬들이 사치야. 너무 행복해. 요즘엔 자연국 채소 많이 먹는데. 먹겠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와서 그냥 먹어? 응? 이건 그냥 먹을 수 없고. 가면서 뭐 쓰레기라도 줄든가 뭐라도 봉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제가 무료인 거죠? 네, 언제나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세요. 건강한 밥상이었어요. 식사 후 스님과 함께 일일 템플 스테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저희 복료관 스님께서는 저희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중창. 예, 저희는. 저희 간음사는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으셨는데요. 이쪽 해월굴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고 지금의 오늘날 간음사를 중창하셨습니다. 석상 옆으로 자리한 나지막한 이굴이 해월굴입니다. 굴 안에는 불자들이 켜놓은 초가 가득했는데요. 이곳에서 복려관 스님은 6년여 동안 기도 정진한 후 한라산 자락에 사찰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 사찰은 산록북로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고민 상담까지 했답니다. 외롭다는 것도 일종의 공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된장찌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냄새가 어떻습니까? 구수하고 맛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된장찌개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공허함을 아 이게 공허하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를 했길래 외로움 얘기를 제가 요즘 외롭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건배는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어서 네. 건배를 제일 할 뻔했어. 할 뻔했어.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얼굴이 빨개지셨네. 이번엔 템플 스테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8배에 도전했습니다. 오, 저 쉽지 않을 텐데. 갈수록 몸은 힘들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한번 절할 때마다 쌓여있던 고민과 잡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했나 보네요. 한 번에 하셨어요? 쭉 했습니다. 와. 대신 발은 좀 저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았습니다. 야. 아까 양말은 웃고 있던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국내외 산악인들의 역사와 등반의 변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산악박물관입니다. 오, 박물관. 오, 너무 쾌적해, 너무 쾌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지? 여기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광지 같지는 않고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2015년에 개관해서 제주의 산악사랑 제주 산악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산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시실에선 오래된 등산복과 등산 용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전시품과 자료를 통해 등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을 향한 제주 산악인들의 열정과 노력도 만나보고 산을 오를 때의 기본 예절도 배워봤답니다. 저런 박물관이 있었군요. 네. 기본 에티켓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에티켓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좁은 등산로를 만나면 서로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네. 저 때문에 더 좋아지긴 하더라. 그리고 네. 산에서 이렇게 큰 노랫소리나 야호 같은 거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행 중에는 음주는 절대 안 드십니다. 아, 그 음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져오신 건 쓰레기는 대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쓰레기 문제가 많더라. 이게 지금 오유준 선생님이 직접 입고 착용했던 장비들. 예. 그래서 산악인 오유준 선생님은 서귀포 출신으로 2003년 세계 최단 기록인 44일 만에 남극점에 도달하고 2004년에는 북극점,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를 등정에 성공해서 지구 삼국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등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랑스러운 제주 출신 산악인들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아서 아쉽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 비경을 간직한 산록 북로를 따라 늦가을의 정취를 맘껏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각생이 누굴까 했는데 지각생은 바로 단풍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11월 초면 제주에도 뭐 이게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숲이 좀 푸릇푸릇하네요. 네네. 네. 제가 지난주에 갔던 열한지 숲길도 아직은 파릇파릇해서 아직은 단풍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알록달록 단풍이 엄청나게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멋진 단풍은 비록 못 봤지만 근데 아까 보니까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데요. 스님과 차담도 나누고 또 외롭다고 하니까 상담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실은 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세례명 알퐁소. 네. 알퐁소. 보리 스님과 알퐁소의 만남이었는데 네. 네네. 이게 종교를 떠나서 네. 정말 이게 템플 스테이도 경험해보고 네. 정말 맛있는 음식, 사찰 음식도 경험해보고 정말 좋은, 정말 힐링하는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단풍이 좀 제대로 들면 그때 산록 북로에 다시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멋진 현장들을 소개하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봤을까요? 오민경 리포터 불러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곳곳의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민경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와주셔가지고 제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팀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건가요? 네, 저번 주에는 제가 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네. 자, 과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또 어떻게 지키고 있을지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주 곳곳의 현장을 전해드리는 오민경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민경입니다. 오늘 만나볼 부분은 리포터님! 네! 잠깐만요. 제가 그거 금방 치워드릴게요. 잠깐! 피디님,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도 자연 그대로. 소중한 것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 네. 우리 같이 한번 배우러 가보실래요? 좋습니다. 제주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동참하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평안하실까? 오늘 차원 공방에 나왔습니다, 예. 자, 어떤 활동이 펼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일찍 나왔죠, 이. 네. 제주 공연하시는 건가요? 아,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연극 대사 모두가 예, 또 제주어라는 사실. 아, 네. 저희는 제주어를 사랑하는 이주민들의 모임 해사기 탐나입니다. 제주어를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제주어 동아리 해사기 탐나. 이주민들로 이뤄졌지만 제주와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주어 연극 등을 통해 제주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제주어 연극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과 함께 제주어 표현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도 함께 찾아봤어요. 네. 양진. 양진. 네, 하영. 아, 네, 네, 좋습니다. 고세, 고세. 고세. 고세로 조사동 어미? 고세. 또 조사동 어미. 고세. 조사동 어미. 가위로 잘라버리면 모르는 네, 말도 가위, 좀 나오더라고요. 가위로 잘라버리면 네. 이것은 해사기 탐라팀이 직접 개발한 제주어 보드 게임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내용을 계속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모아서 문장을 만드는 게임. 신기하다. 보드 게임을 통해 제주어 카드를 얻고 또 얻은 카드로 제주어 문장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각 칸마다 제주어가 쓰여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주민들이 제주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했을 때 우리만이 뭔가를 그러면서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누구나 좀 쉽게 제주어를 좀 놀이랑 같이 접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팀과 좀 차별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했을 때 아, 보드게임을 만들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다른 데랑 좀 다른 색깔을 얻고 좀 더 우리가 이 뭔가 또 결과물이 나오면은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드게임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시대 진료가 좋다. 와, 저 학생이 저보다 제주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요. 어땠어요, 제주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잘했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데 잘해요? 여기 이게 있으니까. 잘하게 됐어요. 수고하세요. 축하합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주어 있어요? 이거. 뭐지? 아시. 아시. 동생. 제가 동생인데요.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네. 동생이라서 아시란 표현이 더 와닿는다는 지윤이었습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또 다른 팀을 찾아갔는데요. 마치 공사 현장 같은 이곳. 하지만 가만 보면 다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팀. 제주의 돌담 문화를 보전하고 알리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주 돌담 쌓기 교육을 진행하며 사라져가는 돌담 문화를 지키고 있는 돌빛나 예술학교의 교육은 조한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그 돌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와서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혹시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민경 씨가? 오늘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는 이번에 이제 돌담으로 뭔가 조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 쌓다 보면 사이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구멍에 맞는 돌을 골라서 딱 그 맞춰보는 네,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돌들이 좀 크다 보니까 큰 돌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구멍에 맞는 돌 찾아서 껴넣는 거 이 정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 네. 이게 지면이면 일단 눈썰미도 있어야 돼요. 10cm에서 그렇겠네요. 뭐 20cm 정도를 땅을 파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돌을 놓게 되는데 이 쌓을 돌들에 대한 배치예요. 이거는 이제 낭조로 쌓는 겹담이거든요. 겹담이면 그냥 돌을 순서대로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쌓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맨 앞에 큰 돌을 놓고 네, 그거를 먼저 기초를 놓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놓을 돌은 중간 돌이 아니에요. 잔돌. 여기에 속을 채워야 되잖아요. 큰 돌 놓고 잔돌을 채워야 돼요. 제주 돌담이 저렇게 쌓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길게 그만큼 튼튼하고. 네. 괜찮아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돌을 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그렇지. 그냥 넣어야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제 더 얇은 걸로? 두껍다. 오늘 내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조금 더 얇은 돌을 선택해봤는데요. 아, 역시. 드디어 꼭 들어가더라고요. 야, 신기하네. 딱 들어갈 때 엄청 맞아요. 짜릿할 것 같아요. 살짝 때리는 거예요. 살짝. 네. 속에 들어가게. 얼추 끼얹은 돌이 빠지지 않도록 망치로 더 깊숙이 넣어보는데요. 망치질을 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짜잔, 제가 쌓은 첫 돌입니다. 어떤가요? 잘하셨네요. 아, 그동안 제가 또 눈썰미가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도움 없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돌의 생긴 모양에 맞춰 하나 둘 쌓아나가다 보면 이렇게 빈틈없는 돌담이 완성된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할 정도로 이제 돌과 관련이 깊잖아요. 다른 지역과 또 제주 지역 돌담의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 마침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돌담은 여기 구멍이 숭숭 있잖아요. 네. 제주도의 돌담은 외담이 대부분이에요. 외담. 한 줄로 쌓아진 걸 외담이라고 그러고 두 겹 이상으로 쌓아진 걸 겹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주도는 왜 현마암은 왜 외담으로 쌓을 수 있느냐? 표면이 거칠어요. 네. 거칠기 때문에 돌과 돌의 마찰력이 아주 극대화돼 있어요. 현무암은. 그래서 탁 얹어놓으면 미끄러지거나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잘 안 해요. 만약에 저도 돌챙이처럼 돌을 조금 잘 튼튼하고 정갈하게 쌓고 싶다 하면은 잘 쌓을 수 있는 꿀팁 한 가지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돌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을 좋아하게 되면 돌과의 교감이 생기고 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 구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떠오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수록 늘어요. 돌담 쌓기는. 그렇죠. 돌담에 관해 알려줄 것이 너무나 많은 조한진 선생님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썼던 논문인데요. 제주도 돌담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누구나 쉽게 이제 제주도 돌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는 제주도 돌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지역마다 약간 돌담의 특징 그리고 돌담을 쌓는 축조 방식 예, 초보자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제주도 돌챙이에 대한 뭐 이야기와 뭐 도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골고루 들어있는 약간 돌담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썼는데 그것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조한진 선생님이 바라는 건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제주 돌담 문화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래요. 제주의 언어와 돌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주와 돌담은 그야말로 이 제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걸 보니까 아, 저도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이 두 팀을 만나면서 반성을 또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해사기 탐라팀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모두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주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주민들이 제주어 사용도 굉장히 익숙치 않을 텐데 네. 아까 저는 그 제주어 보드 게임 그거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또 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돌담을 쌓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엄청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눈썰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혜의 또 산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왜 그런 건지 화면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도 가서 할게요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가능한데요.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마다 다우개양이라는 이름으로 돌담 쌓기 봉사활동을 또 펼치고 있고 이때 모두 함께 하셔서 돌담 쌓기 체험도 해보시고 또 많은 돌담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오민경 리포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간 또 제주에 있었던 일들 또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정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추자도 해역에 3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노르웨이의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제주 추자도의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기가와트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내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한동 평대에 있는 풍력단지였거든요. 여기에 발전량이 10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발전량으로만 따지면은 추자도 해상풍력단지는 여기에 30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죠. 총 사업비만 17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5일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로 이 추자도 해역을 선정하면서 사업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그동안 준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추자도 해상풍력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예견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에 유럽 출장길에 올라서 이 에퀴노르 본사를 찾기도 했고요. 해상풍력협회와 기술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제주도 출장단이 영국 북해에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있더라고요. 3.6기가와트에 달하는 이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소 중 하나겠죠. 지역 주민들 수용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 현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또 마을회와 어촌계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질 텐데
아주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전례가 없는 수준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거든요. 해양 생태계나 뭐 경관적인 문제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는 할 테지만요.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날씨가 좋을 때 우리가 한라산 중턱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면 전라도의 내륙 지방, 뭐 추자도 섬 지역까지 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풍력 터빈이 빼곡하게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 경관적인 측면도 분명 고려돼야 할 요소 중 하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풍력 터빈이 최대 5.5메가와트급 발전기입니다. 이게 이제 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높이가 170m인 풍력 터빈 540기를 이 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한 기에 1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 터빈까지도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전기의 높이는 한 기에 260m에 이릅니다. 한때는 이제 한반도의 마천루의 상징이기도 했었던 63빌딩이 249m거든요. 네. 거의 63빌딩이 200여 기가 이 추자도 해상에 이제 빼곡하게 들어서는 광경을 저는 보게 되는 걸 텐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이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겠고요. 사실 이 해상풍력단지라는 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한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해상풍력이 전 세계적인 이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이제 지향해야 할 사업이기는 할 텐데요. 이 풍력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자원인 만큼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좀 피할 길은 없을 듯합니다. 아직 사업의 첫 단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각 분야의 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뭐 환경과 지역 사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한때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주 들불축제는 과거 제주도의 목축 문화를 이제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한 축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불을 테마로 한 축제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죠. 옛 제주에서는 봄이 오기 전에 들판의 병해충을 없애고 또 부드러운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초목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방해 혹은 들불놓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오름이 통째로 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은 분명 쉽게 볼 수 없는 전경이기는 했죠.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오름불 놓기도 안 했고 들불축제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1997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던 들불축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초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메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오름불 놓기 축제는 행사 직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산불 위험과 또 이제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인데요. 행사가 열리는 시기가 또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산불 위험에 워낙 취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막대한 예산과 또 소방 인력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불을 놓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저 아무리 옛 문화라고 한들 저는 오늘날 청정 자연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에서 이제 산 하나를 통째로 태우는 축제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반대 목소리가 꾸준했고요. 제주시의 결단으로 올해는 들불축제가 열리지 않았고 또 수기형 토론 방식으로 이제 기존의 들불축제를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사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제주를 그만큼 대표하는 축제였고 또 여기에 제주도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는 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면서 오름불놓기를 되살리자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들불축제와 연계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가 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이제 도의회의 논리였고요. 이러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시와 도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주민청구 조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상위법하고 충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네, 산림청이 이제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요 제주 들불축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인데요. 이제 산림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제 특히 축제 목적으로 불을 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는 좀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문제 모두 다 중요한 만큼 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 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귤인데 감귤 학회가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국제 감귤학회 학술대회에 송관정 조직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제주대학교 송관정 교수입니다. 네. 네. 국제감귤학회 학회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15차 국제감귤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 그럼 먼저 이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국제감귤학회는 1968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4년 주기로 전 세계 국가와 대륙을 건너면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이제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류 건강, 그다음에 친환경 생산, 감귤 산업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해서 새로운 감귤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최신 연구와 결과들, 기술 개발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전체 45개국 이상의 세계 감귤 전문가들이 우리 제주로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의 감귤 전문가 수백 명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감귤 산업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주에서 또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또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저희 이제 이번 이제 국제 감귤 학술 행사는요. 국제 감귤 박람회에 앞서서 일요일에 이제 등록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개회식을 시작을 해서 15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 이제 우리 국제 감귤 이제 학술 대회는요. 저희들이 이제 학술 행사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학술 행사가 이제 주가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세계 감귤 산업의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세계 감귤 정상들의 토크쇼,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감귤 전문가들의 이제 네트워크 구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감귤 농장을 방문하고 맛있는 감귤 시식회,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제 감귤 박람회 견학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가공품까지 전시해서 우리 제주의 감귤 산업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감귤 산업이 정말 세계 속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이제 글로벌 감귤 산업은 물론이고 저희 제주 감귤 산업의 이제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외국의 감귤 전문가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감귤 산업에 있어서 제주 감귤의 가치와
가능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감귤 농업인들도 많이 오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대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제주를 소개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또 함께하는 또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를 리플레이하다. 제주와 크리에이터들의 만남. 캠핑하기 너무 좋은 제주로 오세요. 제주로 하여 옵사이. 새롭게 다채롭게 비상하는 제주 여행. 그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분의 미션 챌린저분들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를 알리는 크리에이터를 제주로 초대하는 페스티벌이 올해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안틀의 페스티벌은 지금 6년째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를 초청해서 1년 동안 그 제주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주 앞으로 어떤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를 제주로 제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 관광업체를 리브랜딩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마련됐는데요. 사계절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준비됐을까요?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보시는 이제 로드 스케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원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꾸미고 저희 자원을 조금 더 이제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와 그다음 스토리텔링을 지금 병행하면서 꾸미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구상하고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보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출발합니다. 올 한해 제주를 홍보하기 위해 열일한 전국의 크리에이터들. 제주를 알아가고 또 서로 함께하며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이름은 화려하죠, 화려하죠. 자, 킹고. 자, 하나, 둘, 셋. 화려하죠, 화려하죠, 화려하죠. 팀 이름은 야이자이고요. 제주도에서 친구들 부를 때 야이, 자이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얘랑 제에서 야이자이 했고 저희 부호는 하나, 둘, 셋. 야이. 팀별로 게임도 하고 퀴즈도 맞추면서 서로 끈끈해지는 시간인데요. 제주를 마음껏 탐험하며 알려온 크리에이터들. 그들이 느낀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이 맛있고 경치가 맛있고 자연도 맛있고 소주도 맛있고 마지막으로 우동도 맛있다. 우동도 맛있다. 일단 제가 좀 숫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점차적으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매년 이 안틀에서 이제 알아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서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좀 긴장하고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사가 많이 남긴 했는데 오늘은 그 이름 정하는 거, 조별 이름 정하는 거 너무 재밌고 또 선물을 받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주도 1회 때 참여하고 다시 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바다 소리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맑아졌어요. 최고입니다. 이번엔 제주를 새롭게 브랜딩할 슬로건 미션인데요. 혼자서 그리는 제주 나만의 색깔로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들어간 행운 가득한 돌고래를 지금 제주에 와가지고 행운을 담은 여행을 하라는 의미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로 해서 제가 아까 똑같이 처음 시작하는 긴장. 여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계실까요? 뭐 어떤 컨셉이신 거죠? 여기 우리 저희 화자 지구를 지켜. 저희 지구를 지키는 컨셉. 네. 제주를 지켜라. 슬로건이 뭐예요? 괴롭히지 마. 돌 마음 그리고 네. 친환경.
이 팀은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희 핸드폰으로 걸어가는 거 한 번만 찍어줄 수 있나요? 핸드폰 아니에요? 삼각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채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바라보는 제주. 크리에이터들의 눈에 담긴 제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성 듬뿍, 환상 그 자체입니다. 미션으로 함께 담아낸 슬로건과 숏폼 영상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게 신나게 제주를 리플레이하고 있네요. 저희도 관객들을 많이 유치하시게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또 포인트를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우리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외국 여행자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알릴 2025 제주 여행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렸는데요. 아끼고 사랑한 만큼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무궁무진 아이디어 뽐내주세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제주 어나 아니면 제주 로컬 문화, 제주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외 분들 초대해서 같이 여행해보는 거 콘텐츠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도가 이 옷자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옷자리는 사람들도 좋고 아니면 제주도에서 공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소개팅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단 해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수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각종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제주도의 맛집이나 제주도의 향토 음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래서 제주도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좋은 점은 제주도가 공기가 좋고 제주도 여자가 좋아서 제주도에 결혼하게 된 거니까 제주도는 다 좋은 거죠. 새롭게 다르게 제주를 여행하는 법. 관광 콘텐츠는 업 시키고 더 크게 알리는 제주 여행 리플레이. 2025년 여행도 제주로 고고. 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고 또 제주를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도 많고 참 끼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늘 만날 때마다 새로운 제주를 더욱더 소개해주시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곧 제주도도 단풍의 최절정기를 맞게 될 텐데 네. 단풍 명소하면 또 천하계곡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항상 네.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100대 정도를 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의 꺾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거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풍의 아름다움 잘 만끽하시고 나면 쓰레기도 되가져오시고 네. 마주치는 탐방객끼리 따뜻하게 인사 한번 건네주면 더 좋은 가을 탐방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생방송 제주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